다시 그뭐 시험장 또 확보할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아니 그 시험장이 지금 마감이 돼가지고 접수를 못하고 있으면 당연히 시험장 확보하겠죠. 아이 그건 말도 안 되죠. 걱정하지 마세요. 예? 아, 산업 인력 관리 공단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큰 이권이에요. 과거에 산업 인력 관리 공단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직원이 문제를 빼돌려 가지고 산업 관리 공단에서 과장이 그래 가지고 이제 그 뭐죠? 문제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이렇게 온라인에 올려가지고 이제 모집을 했을 때 얼마였더라? 300만 원인가 얼마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문제를 주면 나중에 걸릴 수가 있으니까 문제를 주고 빨리 답을 외워라. 그런 거예요. 문제를 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를 주고 답을 외웠는데 그 중에서 띨 자는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도 떨어진 애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얘가 찔렀어요. 찔러가지고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험 주체가 토지공사로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에이, 15회 때인 것 같은데, 14회 때인가? 16회 때인가? 그래가지고 그 비리가 있어가지고 산업인력관리공단 하다가 토지공사로 넘어가가지고 토지공사에서 이제 그걸 했었어요. 했는데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큰 이권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제 막 달라고. 또 토지공사 입장에서는 그 주택공사 통합되기 전에 토지공사 입장에서는 아 이거 자기 업무도 아닌데 느닷없이 갑자기 시험 출제 감독하니까 불편하다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이게 뭐냐면 그 이제 그 공인중개사 시험이 토지공사 넘어가면서 직원들 엄청 많이 잘리고요. 지사도 많이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업무가 줄어드니까 이제 인원도 필요 없다 자르고 지사도 다 없애고 막 그랬었어요. 그한 사람 때문에. 아, 15회 때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15회 때가 아니라 15회 때인가? 15회 때, 14회 때인가? 몇 년인지 기억이 잘안 나네. 네, 그때는 수강생이 많았어요. 제가 왜 기억이 나냐면, 왜 그걸 잘 기억하냐면, 제가 옛날에 학원 했다 그랬잖아요. 천안에서 하고 그랬는데, 이제 처관, 이제 한 층이 토지공사하고 저희 학원에 같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이 두개 붙어 있는데, 왼쪽 문은 학원 문, 오른쪽 문은 토지공사 문이었어요.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토지공사가 시험을 주최를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 이제 그 토지공사가 주최를 하게 됐고, 근데 그 토지공사의 그 담당 과장이 저 대학 선배였어요. 원래는 이제 대학 선배인데 후배가 한다라서 친하게 지냈는데 아 되고, 근데 왜 이런 얘기를 듣냐면, 근데 이제 지금은 온라인으로 하자면 그때는 이렇게 원서를 갖다 접수했거든요. 근데 이제 접수처가 바로 옆집인 거야, 이렇게 문 열면 옆집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 대행을 안 해줬어요. 원래는 학원에서 이걸 원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갖다 이렇게 단체 접수하고 그랬었는데 바로 옆집이니까 가서 접수하시라고 가서 그랬는데 접수하는 사람이 3명이나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주머니들 막 울고 불고 막 저한테 막 멱살잡이하고 그래서 제가 아니 접수하라는 얘기를 못 들으셨냐고 못 들었대. 붙여놓은 거못 봤냐고 못 봤대. 그럼 저기서 이렇게 줄서 있는 거못 봤냐고 줄서 있을 거 아니에요 접수하려고 다른 이유로 줄서 있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선명해. 그래가지고 아줌마 막 떼글떼글 막 구르고 막 접수 꼭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접수 안 하시 실제로 최근에도 접수 안 하신 분들 꽉 생겨요.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꼭그 뭐야 깜빡이고 안 했는데 할수 있는 방법 없나 이렇게 저한테 문자 보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아유 그러면 답답해. 꼭 하세요. 그죠? 17번입니다. 별뿐 많아. 그러니까 그분도 뭐가 씌인 거야. 그러니까는 학원에 붙여놓은 것도 다니면서 못 보고 학원에 그죠? 예. 여행 갔다 오셨어요? 세월 좋으시네.
혹시 또 코로나를 또 전파시키는 거 아니지? 17번입니다. 부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은 지상권자의 소유로 된다. 맞나요? 네, 맞죠. 그렇죠? 왜냐하면 권원이 있으니까. 4번.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 경작한 성숙한 배추는 농장부는 뭐하지 않죠? 불법하지 않으니까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속한다. 맞네요. 5번.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수목은 부합되죠? 토지 소유자 거죠? 따라서 토지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속한다. 맞네요. 1번이죠. 자, 증축입니다. 구조상, 유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뭐 되잖아요? 부합되지 않아요? 따라서 건물 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없으면 부합하고 임대인 소유니까 임차인 소유 속한다. X가 되고요.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 니은 디귿에서 3번이 답이죠. 18번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답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4번. 부당산에 부합되어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하는 경우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질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X입니다. 소멸합니다. 왜냐하면 요 동산에 있는 부합되는 동산에 있는 모든 권리는 다 뭐가 돼요? 소멸이 돼요. 그죠? 따라서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인데 우리가 항상 부동산과 동산이 부합되면 부동산 소유자 거가 된다. 이러면 땡잡았네 이런 분들이 있어. 땡잡고 안 잡고 문제가 아닌 거죠. 그죠?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당연히 정당한 대가를 뭘 해줘야 돼요?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겠죠. 5번. 첨부에 의해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뭐할 수 있죠?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당연한 내용이니까 기억해 두시고. 19번입니다. 옳은 걸 찾는데 반복적이죠? 4번 보시면. 자, 이런 겁니다. 갑이 토지 소유자고, 을이 갑의 땅에다가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 수목 원칙적으로 부합을 하니까 누구 거죠? 갑 거죠. 근데 만약에 을에게 지상권이다, 임차권이다, 전세권과 같은 권한이 있다면 이 수목은 뭐 되지 않아요? 부합되지 않으므로 누구 거가 되죠? 을 거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을이 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라 병이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병이 임차권자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나무를 심었거든요. 이때 이 병에게 권원이 인정이 되느냐, 요 문제입니다. 자, 우리 판례는 이런 입장입니다. 남의 땅, 토지에 나무를 심는 것은 단순한 이용행위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나무는 뭐죠? 수십 년 가는 문제니까. 따라서 임차권자는 타인에게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권원이 없다고 봐요. 따라서 임차권자가 직접 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라 임차권자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나무를 심은 경우에도 권원이 없는 것을 위해서 토지에 부합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3번 보시면 토지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었으면 부합해요. 따라서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은 이게 도급에 관한 문제인데 이 기출문제지만 의미 없습니다. 이렇게 또 나올 수는 없으니까 5번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넘기셔가지고 20번이죠.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또 나왔네요. 5번이. 아, 잠깐 29번이 또 나왔네. 5번이 답이죠. 매도인에게 소유권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이 제3자 소유의 건물을 건축공사에 사용했어요. 그러면 이 시멘트는 건물에 뭐가 되는 거죠? 부합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 제3자가 매도인의 소유권 유보에 대한 악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부합합니다. 따라서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21번입니다. 자,
아까 제가 판례 변경이 됐다고 했죠. 이제 보자고요. 갑을병이 3분의 1 지분씩 공유하는 토지를 갑이 을과 병에 협의하지 않은 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공유자 중 한 사람인 갑이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고 있고요. 각각의 지분은 뭐죠? 3분의 1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을은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는데 지분 범위 3분의 1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죠. 과거의 판례에 따른다면 전부에 대해서 갑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하다라고 판단했고, 근데 올해는 뭐죠? 판례 변경을 통해서 전부에 대해서 뭐 할 수 없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을의 지분이 3분의 1 과반수 미달의 지분권자이기 때문에요. 따라서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거죠. 자, 판례 입장에 부합하는 것을 찾는데 기억, 을은 단독으로 토지 전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요 문제에서 맞는 지문이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이제는 뭐예요? X입니다. X. 그죠? X. 이제는 기억은 뭐가 되는 거죠? X가 되는 거죠. 답이 바뀌는 겁니다. 판례 변경됐으니까. 니은번, 을은 병과 공동으로 토지 인도를 청구하여야 한다. X입니다. 물론, 을은 병과 공동으로 인도를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긴 하겠지만, 청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그죠? 그죠? 디귿번. 갑도 공유자 중 한 사람으로서 점유할 수 있으므로, 을은 갑의 지분에 대하여는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게 참 애매해져, 그죠? 이제 애매해졌는데, 왜냐하면,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을이 갑에 대해서, 전부에 대해서 뭐 할 수 없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을은 갑의 지분에 대하여는 토지 인도를 뭐 할 수 없습니까?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 이제는 뭐죠? 맞는 지문이 되겠죠. 예를 번, 을은 자기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 이득금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미음번, 을은 병과 공동으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X입니다.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을 단독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현재 판례에 따른다면 답이 1번이 아니라 몇 번이 되는 거죠?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을 몇 번으로요? 4번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 판례가 뭐예요? 변경, 대법원 전원합의 판결에서 변경했기 때문에 이제는 단독으로 전부에 대해서 뭐 할 수 없습니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과반수 지분권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판결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렇지만 왜냐하면 우리 판례가 과반수 미달의 지분권자는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판시했으니까 반대 해석을 하게 되면 과반수가 넘은 사람은 전부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근데 시험문제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판결이 없으니까 아직은, 그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만, 과반수 미달의 지분권자는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뭐예요?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 있지만 전부에 대해서 뭐 할 수 없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고, 따라서 현재 변경된 판례에 따른다면 요 문제의 답은 1번이 아니라 몇 번이죠? 4번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번입니다. 갑을 및 병이 건물을 공유, 지분은 갑의 2분의 1, 을 및 병이 각 4분의 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갑을 병에 의하여 건물이 제3자에게 임대된 경우. 자, 임대하는 것은 이용행위죠. 관리행위죠. 따라서 지분의 과반수가 필요하네요. 그죠? 과반수. 그 다음에 임대하는 것이 지분의 과반수가 필요하다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지분의 과반수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타인에게 그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도 이용행위로서 관리행위지만 임대를 뭐요?
중단하는 것도 이용행위 관리행위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갑을 병이니까 임대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을과 병의 합인데 을과 지분 합쳐봤자 몇 분의 몇개 안 돼요? 2분의 1밖에 안 되죠. 따라서 을과 병의 합의만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해설에 보면 또 뭐가 나와 있냐면 해지 의사표시는 전원에서 전원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입니까? 전원에서 전원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정확히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해지할지 말지는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고요. 해지하기로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했다면 해지권의 행사는 전원에서 전원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거 원래는. 그죠? 해지할지 말지의 결정은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고요. 해지하기로 결정했다면 해지권의 행사는 뭐죠? 전원에서 전원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2번. 갑을 병은 동등하게 건물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X. 지분 범위 내에서 부담하죠. 3번. 병으로부터 그 지분을 양수받은 자는 그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지분 취득 못했죠. 등기 안 했으니까. 갑 및 을 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지만 갑 및 을에 대해서는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다. X. 취득 자체를 못한 거죠. 4번. 정이 건물에 대해 무단으로 자기 명의로 등기했다면 이런 정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보존행위니까 갑은 단독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그죠? 보존행위는 단독이죠. 5번. 갑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경우 그 지분은 을 및 병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맞아요. 맞는데 여기서 만약에 지금 맞는데 등기 없이 이런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지분의 비율로 비속하지만 법률행위가 물권변동이니까 뭐는 필요하죠? 등기는 필요하고요. 만약에 등기 없이란 말이 들어가면 X지만 현재는 뭐죠? 맞는 지분이고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넘어져가지고 23번입니다. 갑과 을이 공유하는 X 토지를 자, 을의 지분이 뭐죠? 3분의 1입니다. 단도로 병에게 임대했어요. 정당한가요? 정당하죠. 왜냐하면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은 이용행위로서 지분의 과반수로서 하니까 임대한 후 정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자, 을이 단독으로 한 정가 매매 계약은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유효죠. 자, 우리가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처분행위는 전원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매매 계약은 전원이 해야 되는구나. 그죠? 맞아요. 전원이 해야 돼요. 그렇지만 단독으로 한 매매 계약도 무효는 아니고 유효한 거죠. 왜요? 타인 소유물의 매매가 유효한 것처럼. 내 물건이 아닌 남의 물건을 팔아먹으면 안 돼요. 그렇지만 팔아먹기로 했다는 그 매매 계약은 뭐예요? 유효한 거죠. 따라서 매매 계약하려면 전원이니까 갑과 을이 함께 해야죠. 그렇지만 단독으로 한 매매 계약도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인 거고. 근데 문제는 정명의로 이전 등기는 무효입니다. 어느 범위 내에서 갑의 지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아, 을의 지분을 뭐죠?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그죠? 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을의 병에 대한 임대 행위는 X 토지의 관리 방법으로 적법하다. 왜요? 지분이 과반수를 넘었으니까요. 2번. 병은 갑에 대하여 X 토지의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맞죠? 왜요? 병은 정당한 임차인이니까요. 3번. 을과 정사의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X. 유효죠. 이게 헷갈리면 뭐예요? 타인 소유물의 매매도 유효다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갑의 X토지 관한 공유물 분할의 청구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갑이 청구한 분할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공유자의 지분의 비율에 따른 합리적으로 분할하면 된다. 맞겠죠? 그죠? 답은 3번이고. 4번. 갑이 1년 이상 갑 X토지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지체한 경우는 상당한 가액으로 갑의 지분을 매수할 수가 있다. 이것도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뭐죠? 3번이죠.
24번입니다. 민법상 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죠. 3번을 보시면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 관리에 관한 특약은 무효겠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 민법은 실질적인 거이겠죠. 그에 따라서 어떠한 것이라 하더라도 본질적 부분을 뭐 할 수는 없어요. 침해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특약은 무효니까 공유자 기분의 특정 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5번입니다. 5번.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겠죠.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답이 뭐죠? 3번과 5번이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5번 같은 경우에는 반환 자체는 청구하지 못하고 뭐만요?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반드시 뭐가 됩니까? 출제가 됩니다. 그죠? 반드시. 25번. 그 다음에 이번 달 모의고사 때도 제가 또 내겠죠. 그죠? 이번 주 모의고사 때. 근데 지금 이번 달 모의고사 때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된 거를 낼까 말까 고민인데 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참 고민이네. 25번입니다.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습니다. 일단 답부터 보면 2번 보시면 자, 이런 거죠. 자, 소유권에 대해서 공동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게 뭐죠? 공동 소유죠. 그죠? 소유권이 아닌 기타 재산권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게 뭐가 돼요? 준공동 소유겠죠. 그죠? 그 다음에 공동 소유는 세 가지가 있죠. 공유와 합유와 총유가 있죠. 준공동 소유 세 가지가 있겠죠. 준공유, 준합유, 준총유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3남매를 두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소유하던 건물은 상속을 받아서 3남매가 뭐하게 돼요? 공유하겠죠. 근데 아버지는 소유하고 있는 건물은 없었고 전세권이 있었어요. 그러면 3남매가 뭐하는 거죠? 준공유하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동업하면서 상가를 샀어요. 그럼 뭐가 돼요? 합유가 되겠죠. 근데 동업하면서 상가를 산 것이 아니라 상가를 임대했어요. 그럼 뭐가 돼요? 준합유가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죠? 간단합니다. 자, 교회가 있는데 교회 자체 건물이에요. 그럼 뭐가 돼요? 총휴가 될 것이고 교회 자체 건물이 아니라 임대한 건물이에요. 그럼 뭐가 돼요? 준총휴가 되겠죠. 그래서 소유권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공동소유고 소유권 이외의 기타 재산권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준공동소유고 준공유, 준합유, 준총유 세 가지가 있겠죠. 따라서 2번을 보시면 개별 채권자들이 같은 기회에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어요. 그러면 근저당권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준공유겠죠. 그들의 해당 근저당권을 준공유한다. 맞는 지문이고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을 볼까요? 5번.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이 공유 지분 포기해요. 자, 그럼 다른 공유자에게 그 지분이 흡수가 되는데 법률행위니까 뭘 해야 돼요? 등기를. 따라서 공유 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 변동은 그 포기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여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X. 법률 행위가 물권 변동이니까 뭘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됩니다. 나머지 질문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겨주셔서 26번입니다.
갑을 병은 A 토지를 각각 5분의 3, 5분의 1, 5분의 1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 간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죠. 반복적인 문제가 되는데 4번이 답이죠. 왜냐하면 공유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 공유 지분 위에 설정된 저당권 등 목적물 전부에 다 설치되어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4번. 병의 지분 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A 토지가 그 지분의 분할에 따라 분할된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근저당권은 병에게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X. 여전히 그 근저당권은 목적물 전부에 계속해서 그 효력이 미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번. 틀린 것을 찾는데 한번 풀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읽어서. 그 다음에 28번. 옳지 않은 것을 찾는데, 자, 우리가 법인 아닌 사단은 총유고, 그죠? 총유물에 관한 모든 행위는 사원총의 결의를 통해서 해야 돼, 그죠? 근데 만약에 그 법인 아닌 사단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행위라면 사원총의 결의를 통해서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종중이 있는데 종중이 다른 사람이 돈 빌린 것에 대해서 보증을 서요. 종중에게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한 보증인은 사원총의 결의를 통해서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죠? 다시 말하면 종중이 뭐 땅을 구입하거나 종중이 건물을 사거나 종중 건물을 임대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원총의 결의를 통해서 하겠지만 종중이 남이 돈 빌린 것에 대해서 보증을 쓰는 것은 종중에게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거기 때문에 사원총의 결의가 있더라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1번 보시면 비법인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사원총의 결의라도 뭐 할 수 없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총유물의 관리 처분 행위므로 사원총의 결의를 요한다는 지문은 X고 그러면 결의 없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결의를 하더라도 뭐죠?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29번이죠. 공동 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네요. 1번이 답이죠.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은 물론 뭐 할 수 있어요? 갱신을 할 수 있고 답은 뭐죠? 1번이 되겠죠. 나머지 것들 합유 지분을 처분하려면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2번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합유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X. 비법인 사단의 목적 총유물에 관한 모든 사항은 사원총의 결의를 통해서 해야 되고 보존행위도 사원총의 결의를 해야 되니까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4번 합유 지분은 뭐 되지 않습니까? 상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4번도 뭐가 돼요? X가 되고 5번은 뭐죠? 반복적이네요. 30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이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갑과 을과 병이 공유하고 있고요. 각 지분이 3분의 1이에요. 근데 이 토지에 대해서 갑 토지 전부에 대해서 갑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네요. 이랬을 때 우리 판례는 갑의 지분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갑의 지분 범위 3분의 1에 대해서 뭐인 거죠? 유효인 거죠. 근데 만약 이것이 합유라면 달라져요. 합유인 경우에는 등기 전부가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공유는 그 지분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데 합유는 다 무효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따라서 1번 합유 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경우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등기다. X고 우리 판례는 이때는 전부가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답은 1번이죠.
그 다음에 3번 읽어볼게요.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합유물은 잔존합유자가 인위성이면 잔존합유자 합유로 귀속됩니다. 왜요? 합유지분은 뭐 되잖아요? 상속되지 않으니까요. 4번 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폭이죠. 단독행위죠. 법률행위죠. 따라서 뭘 해야 돼요? 등기. 따라서 합유지분의 폭이는 등기하에 효력이 생긴다.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 31번은 상호명예신탁 또는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하거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한 필지 토지를 갑과 을이 분리해서 따로따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등기는 갑과 을의 공유로 하고 있으면 이거 우리가 상호명예신탁 또는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해요. 왜 상호명예신탁이라고 하는지 이유를 좀 설명드리면 명의신탁이란 말이 뭐예요? 이름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공유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뭐예요? 전부에 대한 권리죠. 따라서 갑과 을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면 등기부상은 을의 지분은 갑의 토지에도 있는 거죠. 또 갑의 지분은 을의 토지에도 있는 거죠. 따라서 둘이 상호간에 이름을 빌려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뭐죠? 상호 명의신탁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구분소유적 공유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한 필지 토지를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으면서 등기는 뭐라고 하고 있죠?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용어가 좀 명확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현행법상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것은 건물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전유 부분이 되는 부분은 뭐예요? 건물만 그런 것이지 토지를 우리가 구분 소유할 수는 없거든요. 이해되시나요? 아파트는 있지만 땅을 뭐 이렇게 하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 구분 소유적 공유라는 말도 조금 명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만 아무튼 구분 소유적 공유. 결론은 뭡니까? 대외적으로는 공유고 대내적으로는 분리된 땅이다. 따라 등장인물 지들끼리는 뭐죠? 분리된 땅. 병정부 제3자에게 대해서 뭐죠? 공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옳은 걸 찾습니다. 1번 을은 갑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맞아요. 왜요? 지들끼리는 이미 뭐죠? 분리된 땅 분할된 땅이니까. 그죠? 따라서 이미 분리된 땅, 분할된 땅이니까 분할해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 없고요. 따라서 답은 뭐죠? 1번인 거죠. 2번, 을은 갑의 동의 없이 Y 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X예요. 왜요? 지들끼리 이미 뭐죠? 분리된 땅이니까 지 땅 지가 파는데 갑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3번, 을이 Y 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이다. X에. 물론 뭐죠? 자주점이겠죠. 4번. 을이 Y 부분이 아닌 갑수의 부분의 건물을 신축했어요. 자,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려면 같았다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 을이 갑의 땅 위에 건물을 신축했다면 신축할 때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X가 되는 거죠. 5번, 을은 Y 부분을 불법 점유하는 병에 대하여. 자, 병에 대해서는 뭐죠? 공유니까. 그죠? 공유니까.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배제를 구할 수 없다. X. 구할 수 있겠죠. 답은 뭐죠? 1번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하고, 원래는 생각보다 진도를 못 나간 얘기죠. 다음 주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권법을 끝내야 됩니다. 그죠? 끝내야 우리가 나머지 계약법과 민사특별법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물권법 끝, 자전거까지 다 풀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